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스키를 타러 갔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. 벤자민 스켈트론 씨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키를 타왔습니다. 그는 지난 5월 24일 일요일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스트라훌론 산맥을 내려가다가 빙하기에 갈라져 생성된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의 고프로 카메라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. 프랑스인인 그는 그의 아버지인 롤랜드를 비롯한 다른 두 명의 사람들과 스키를 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이 무리들 중 제일 뒤로 처지게 되었고 아무도 그가 이 구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. 약 17분가량이 지나 스키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이 틈 아래로 밧줄을 던졌고 벤 씨는 꽤 긴 시간을 밧줄을 탄 뒤에야 안전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구조자들의 카메라 또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 눈구덩이에 빠진 뒤 28분이 지나서야 벤자민 씨는 크레바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그는 나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와 그의 가족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.